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삐박한테 2시 반에 만나자 했는데 그러다 지금 또 있다. 네! 아 진짜 개꿀반대 표정. 밖에서 보고 내 표정 개꿀반대 진짜로? 아 예. 쫀기사! 아 오셨습니까? 같이 머리 안 바꿔?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 나 뒤에 탈 거야. 뒤에 어떻게 아니 원래 기사님이 앞에 있고 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셔야 돼요. 걸어가요? 아 잠깐만요. 이거 있거든요. 뚜껑 따지거든요 이거. 아 이거 열지 마. 괜찮아요. 저 기사 미쳤다. 뒤에 타세요. 아 저걸로 타라고? 네. 내 빵땡이 나오잖아. 어? 아니 가려줄게 이렇게. 그래. 안녕하세요. 쫀기사. 빨리 와서 길이 타라고. 그 저기 죄송한데 그 제가 코치를 뭐라 해야 될까요? 삐삐왕님? 곤주님이라고. 이기야 너 몇 살이야? 뭘 곤주님이야! 저번에 내가 노예짓 해줬잖아 오빠. 그 사모님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방송을 킨 켜가지고 저 티백을 못 키는데 쫀기사. 네. 쫀기성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서는 좀 사모님 걸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사모님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저번에 멘토스 그거 모시기 이상한 실험할 때 저기 그 죄송한데 이거 새로 모드여가지고 바로 나 이거 빌린 거라고 했지. 아니 내 차 아니야 이거. 내 차 아니야. 둘이 사귀냐고요? 저기 매니저 정리해. 전기사 정리해. 매니저 전기사. 쫀기사 출발해. 아들 뒤에 주세요. 그 중간에 없나 여기는? 저 제 차 아니라 몰라요 사모님. 아니 공주님이라고. 공주님은 무슨 씨. 공주 취급해 오빠 오늘. 알겠어. 뭘 공주 취급이야. 공주 취급해줘. 공팔이 풀어. 할 때까지 할 거야. 공주 진짜 나는 당신을 모십니다 이런 느낌으로 공주님. 아! 뭐야 공주야 이씨. 뭐 커피 같은 거 준비 안 했어요? 저 따로 마셨습니다.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몰랐잖아. 잠깐만요 본인 아까 드셨다면서요. 나 커피 먹고 있을게 하셨잖아요. 항상 차이는 있어야죠. 아, 공주님이 카페인 중독이셨네. 공주님 그 햄버거나 네? 쳐 먹으세요. 예? 쳐 먹으라고요? 맛있게 드셔주세요. 오늘 방금 쳐 던지는 소리. 죄송합니다. 술 몇 살? 술 한 번도 공주 뭐라고요? 나 운전 중입니다. 방금 궁지랑 뭐라고 했어요? 얼마 안 했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죄송합니다.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하고 있어. 방송하고 있으니까 말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스트리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좀 기사였죠. 아이고! 네? 어? 어, 지금 저, 에? 어, 이거. 뭐, 이거 뭐야? 야, 나 100만, 1000만 와. 진짜? 회장님이셔? 잘 보이란 말이야, 좀 기사. 아이고, 공주님 잘 오시겠습니다. 공주님 잘 오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주님 잘 오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회장님. 아버님이셨습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등 냄새 먹고 싶은 거 다 말해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네. 자 오늘 성신성의껏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꼭 저렇게 네. 해야만.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또 공주님을 또 제가 몰라 뵙고.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삐삐야 응? 너 여기 맞구나. 그럼 야 오빠 내 걸로 키벌그랬다. 오늘 또 공주님도 오늘 모시려고 제가 또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넥타이는 어디 갔어? 요즘은 넥타이 안 매지 말입니다. 빠졌네 빠졌어. 공주 오늘 뭐 불편하신 거 없으신지요? 좋아. 아, 제가 그러면 리무진 어디 갔어? 제가 그럼 좀 넓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신지요? 괜찮아요. 저 이거 우산 써도 되나요? 아, 안 됩니다 공주님. 너무 더운데요? 공주님 가옵니다 공주님. 아니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양산 좀 써야겠어. 야 이거 날라가고 혹시 그 날라가고 우산 날라가요 공주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 닫을게요 그러면. 아, 네. 네. 고마워요. 아, 빌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불편한 거 없으신지요?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너무 왜 불편하시죠? 아니 뭐가 누가 공주님 불편하겠어? 너네야? 누구야 이씨! 왜
누구야? 빨리 말해. 말씀하세요. 저요? 저 뭐야?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전밖에 안 했는데? 우리 불편했습니까 혹시? 아니 괜찮아. 뭐 아니 문 열고 달려 봐요. 그럴까요? 아, 답답해. 어, 그 노래도 틀어줄래? 죄송합니다. 그냥 조용히 운전하겠습니다. 노래도 틀어줘.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중득. 아 지금 다 좀 앞입니다. 공주님 앞입니다. 예, 앞입니다요. 앞입니다요. 그 타워가 보입니다요. 지금 저는 예약했습니다요. 그 예약도 잘못될 뻔했잖아. 그치요. 그 본인 입으로 네. 얘기 좀 해봐요. 제가 그 2시 반에 예약을 딱 했는데 네네. 그 뭐 등록한 게 있었어요. 네. 등록을 다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예약이 완료되면 보통 카톡이 옵니다. 네. 아 예약됐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씻으려고 보니까 이제 회원가입 카톡 회원가입으로 됐다. 회원가입 됐다고. 그래서 공주 기다렸잖아요. 그쵸, 공주는 그런 거 기다리는 거 못해. 왜 공주님 그렇게 기다리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도 기다렸잖아. 없었지요? 공주 정말 죄송한데 네. 보드전 집어가 전화해가지고 예약한 박스 사겠는데 좀 늦다. 아 51분이잖아 오늘도 노예 느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근데 운전 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떠들 때 전화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 또 운전 중에 폰 만지면 안 돼. 기사들 안 봤는데? 전 기사 이거 취소되면 알아서 해. 진짜 취소되면 안 된다. 안 돼 진짜. 진짜 알아서 해. 공주님 응. 주차를 제가 하고 올 테니 먼저 들어가서 들어가서 좀 기다리고 계셔주시겠습니까? 진짜 열이 받는구나. 그 공주님 응, 응. 죄송한데 그 내비 좀 진짜 뒤지고 다음부터는 생각해 보세요. 그래 돈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따라오십시오. 누가 이게 맞나? 그냥 주수 같은데 기웃기웃. 아 무슨 소리. 공주 음에 니은 공주 지키는 중. 공주는 속상해. 네, 공주님 왜 주차장이 좀 이상한데 말이죠. 여기 호텔 주차장인데요. 공주님 내려서 빨리 고드름 집어 찾아오십시오. 진짜 뒤지고 싶어. 그 네, 죄송한데 저희 고등 램즈버거 어디로 가야 되나? 고등 램즈버거. 아 고등 램즈버거요? 어차피 네. 주차장 이용하실 거면 네. 지하로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아 네. 네 여기 앞으로 직진하셔서 왼쪽편 보시면 주차장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네 자네. 제 다른 매니저입니다. 다 인사하러 나왔구만. 다 공주님 뵈러 온 거지 말이죠. 어 맞아. 지금 지하 6층에 비었는데 이거 방송 만찬해? 다른 데 또? 방송 끊기겠는데 먼저 뛰어가가지고 이어가야 돼 또? 여기 내려. 아니 씨 내려? 네네 제가 알아서 시청자들이랑 상의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아이씨 제가 왜 뒤에 앉아가지고 못 내리잖아 이거. 아니 본주 못 내려. 아니 왜 뒤에 앉아서 안 빠지라니까. 그러니까 본주 아이씨 본기사. 아 알겠습니다. 이성 찾아. 알겠습니다요. 빨리 고드레 씨 전화 다시 걸어. 전화가 빨리 다시 걸어. 핸드폰 하나야 전기사. 아니 이런 박곤주의 전화를 아주 빠져버렸구만 이거. 이거 건물 내가 엊그저께 인수했잖아. 비피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네가 잠실 롯데타운 어떻게 인수해? 머리 패. 아. 그 두고 와서 그런 거 아니야. 고드렌즈 뭐 빠꾸 각인데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누구 때문인데. 분주님 지금이라도 앞으로 겨 나오십시오. 예? 분주 엉덩이다. 분주님 앞으로 기어 나오시라고요. 알았어. 뒤에 왜 앉았냐고? 나 곤주니까. 빨리 앞으로 앞으로 빨리 앞으로 겨와 빨리. 분주 같이 내려. 아 나 어차피 내려야 되는구나. 아이 어, 이거 너무 섹시한데. 분기서 분기서 가려봐. 아이씨 가려봐. 아 진짜 이씨. 아 왜 이렇게 겨들어가지고 이씨. 방금 정지당할 뻔했어. 뭘 정지당할 뻔해 이씨. 쫑기사 이거 자네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제가 뜨겠습니다. 그래 쫑기사 우리 뛰어야 돼. 예. 껴 어? 아 내가 껴야 되구나. 으이 씨 쫑기사 달려. 깜짝이야. 또 엘리베이터 타면 또 막 어 쫑기사 저기다. 탔어? 어. 아, 여기다. 아, 빡세네. 아. 전기사.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전기사. 그래도. 분명해.
또 해명해. 치킨 먹으면 되지. 맛없어. 범주님이라고 불러. 사람들이 쳐다보지 말이죠. 쫀기사. 야, 쳐다본다고 제발. 쫀기사 때문에 늦었잖아. 미안하다 진짜 내가. 미모진 어디 갔어? 미모진. 야, 미안하다고 진짜로 제발. 저 틱톡하냐고요? 네, 틱톡 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쫀기사. 내가 미안해 진짜. 내가 부끄러워? 진짜 내가 미안해. 어디서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저 아프리카 TV요. 뭔 소리야. 네. 예약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박준석이요. 네. 아, 그... 기다리시라고요. 예? 그... 천천히 천천히. 예? 그 직원이구만. 뭘 그 직원이야 이씨. 내가 채용했어. 그래요? 내가 면접 봤거든. 이제 어디까지 할 거네. 재밌잖아.